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무엇 때문에 맨발로 걷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맨발 걷기를 하면 운동 자극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맨발 걷기가 어떻게 몸에 건강에 좋은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하이힐을 신으면 발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방송에서 알려준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하루 평균 700톤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아치 형태를 이룬다. 특히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를 잇는 족저근막은 발바닥 형태와 아치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뒷굽이 높은 신발로 아치의 균형을 잃으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신발의 폭이 좁으면 발가락이 휘어 무지외반증이 된다. 몸 전체에선 굽으로 높아진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척추가 휘어 디스크가 유발되고,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일시적으로 짧아지는데, 장시간 지속되면 길이에 변화가 생긴다. 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맨발로 걷게 되면 발 마사지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발 마사지, 냉증 치료 효과가 있다. 발이 따뜻해진다. 라는 기능이요. 이렇게 발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발이 따뜻해진다. 열심히 맨발로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 마사지. 네, 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자연 치유력이 증진되어진다. 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발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 내 몸에 다른 약물들이나 또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도록, 특히 자연 치유력이 증가되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되게 아프셔서 척추가 다 이제 1, 2, 3, 4, 5, 7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제일 유명하시다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셨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이유 없이 온 거죠. 3번 위쪽 뼈가 이렇게 딱 부러졌더라고요. 두 달을 그냥 뼈가 붙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두 달 있다가 이제 붙기는 붙으셨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은 지옥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뼈가 너무 약해서 막 이렇게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풍선요법이라 해서 이렇게 기중기처럼 들게 하는 것도 뼈가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고. 다 병원에서 노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4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엄마가 너무 절망스러우셔갖고 그냥 계속 소리 지르시면서 24시간을 계속 잘 때도 소리 지르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게 지옥인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제가 이제 했는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세포 충전요법. 엄마가 저기에 발을 올려보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한 1시간 하시고 그날 밤에 잠을 너무 편히 주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매일 2시간씩 하신 거예요. 그냥 손은 핸드폰을 보시고 발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하시고 그날 너무 잠을 편하게 주무시니까 계속 매일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지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모르는 척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예. 허리는 못 피시는데 걸으실 때마다 아프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걸으셨는데 허리는 못 피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봤더니 엄마 허리가 점점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와. 그러더니 한 달 하셨는데 예. 허리가 완전히 쓰신 거예요. 우와. 그리고 야, 나 이제 아프다고 안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안 하잖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똑바로 서가지고 지금은 걸으시고 오. 그래서 한 2년을 거의 진짜 아무것도 못하셨는데 한 달 만에 좋아지니까 엄마가 성격도 많이 바뀌시고 아 그렇죠 그리고 예전 성격보다 더 좋아지시고 예. 네, 반찬도 네. 막 만드시고 우와.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노안으로 오는 퇴행성이라 예, 예. 기대는 안 했지만 기도는 했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달 만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아. 지금 영상에서 나온 이 기계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 닥터한스 파동기를 검색하거나 발 자극 효과, 족부 반사구를 활성화시켜준다. 즉 발에 다양한 자극을 줌으로 해서 여러 건강들을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발을 지압하거나 발 마사지를 할 때 흔히 족부 반사구라는 것을 참고합니다. 그래서요, 맨발로 걷게 되면 이 SBS에서 방송이 되어진 걸어만 안 살려라 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일본의 유치원 아이들은요, 정말 날아다닐 정도로 대단한 효과를 보고 다시 장가되기로 에그미! 아이! 아이들의 체육시간입니다. 읽기, 계산하기, 음악 수업보다 이들의 체육시간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작 해야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자기 키보다 높은 10단 뛰음틀을 가뿐 뛰어넘습니다. 물구나무 걷기, 브릿지 자세 등 어른들도 하기 힘든 동작을 척척 해냅니다. 일본의 다른 보육원보다 체육 시간이 20배나 많은 이곳. 이 모든 활동을 맨발로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다리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여기선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공부하다 산만해지면 또 마음껏 운동장을 맨발로 내달립니다. 달리다가 넘어져도 선생님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인지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두 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그만큼 놀았으면 피곤할 만도 한데 더욱 초롱초롱합니다. 어찌 된 걸까요? 走りました。いや、走っているので、頭に酸素がいくんですかね。すごく活発になって集中して読んでいるみたいです。そう思います。やっぱり先生の話を聞いたりとか取り組む姿勢は集中力は高いと思います。 대체 아이들이 맨발로 지낸 것과 아이들의 능력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자, 그랬어요. 발에 자극을 주게 되면 예성마비 아이가 뛰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이는 내리 이 아이가 예성마비였습니다. 예성마비 내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방학 때마다 이곳에 그치. 와 동생들과 맨발로 어울립니다. 키다쿠키니와 4살이라 はいはいだったので、まだ 4歳ぐらい歩けてなくて、エリちゃんとかやっぱり不安定なので、靴とかを履くよりも、私の方が多分エリちゃん自身の安定を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エリン 이제 혼자 힘으로도 운동장을 돌 수 있습니다. 頑張りました。 부모님과 선생님은 에리에게 맨발 활동이 큰 힘이 됐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하지도 못하고 맨발 걷기도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계를 활용해서 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이신데요. 위에서 TV 틀어놓고 그냥 한 2, 30분 하시면은 땀도 나고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고 근력이 좋아지는 그런 네. 기계입니다. 로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걷기만 해도 좋아지는 것들 굉장히 많다. 뇌를 자극한다. 건망증을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단 걸어라. 자신감을 잃었다면 일단 걸어라. 마음이 울적하면 일단 걸어라. 고민이 꼬리꼬리를 물면 일단 걸어라. 인간관계를 얽히면 일단 걸어라. 할 일 없는 날 일단 걸어라. 앞에서 많은 영상을 보셨듯이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초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